다 하면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안 해,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니까 더 새롭죠? 아, 예, 저, 이렇게, 일단은 모세 사장님 저한테 존댓말 쓴다는 자체도 어색하고. 그럼, 말 놓을까? 저희 이제, 네.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네, 마스크 벗고. 어, 마스크 벗고. 네. 아,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얼굴이 네. 훨씬 훈련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시작할 때, 네. 이제, 우리 이동철 수사님 또 제주도에서 오래 계셨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입회한 형제들은, 네. 동철 수사님 누군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BJBS, 저희 복잡방송 사랑해주신 네. 여러분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카메라 보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순교복잡수도의 이동철 베드로입니다. 8년, 9년 동안 제주도에서 비정사도직을 하다가, 올 이제 8월 15일부로 서울에서 이제 성소후원의 보조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가끔씩 유튜브 미사 때 각시 얼굴을 비추긴 할 거예요. 자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언제든지 잘 써먹어 주세요. 저희들이 써먹으라고 있는 사람들이라 많이 써먹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이언티 노래 중에 꺼내 먹어요 같은 그런 꺼내 참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 하지 마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 질문을 뭐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길어지기도 하고 어차피 편집은 네. 녹화니까 네. 제 마음대로 하니까 네.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뭐 없다고 생각할게요. 네. 수도원 들어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세요, 많은 분들. 수도원 들어왔을 때가 만 18세.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고 들어와서 뭘 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공부하다 왔죠, 뭐. 아, 그 네. 재수를 하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요, 재수는. 그럼요, 동철 선생님 재수했고 저도 재수했으니까 네, 재수 없진 않다, 우리가. 네, 재수했는데. 네. 재수 안 했으면 들어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전설이 좀 있잖아요. 그 성지 공부의 전설. 아,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저 성지 공부라고 성지 공부를 나왔거든요. 네네네. 저희 부산에 있는 저희 수사님도 제가 성지 공부 나왔다 하니까 엄청 웃으세요. 얼마나 많이 중학교 때 놀았으면 더 놀기 위해서 성지 공부를 갔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신학교 들어가는 거 수도원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았고 재수를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더니 좀 어렵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주셔서 당당하게 그전에 너무 어려웠었어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성적에 그 신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고3 때까지 그래도 공고를 나왔지만 고3 때까지 부산 예신을 다녔었거든요. 부산 예신에서도 어렵다. 모의고사를 쳐도 아이 너무 400점 만점에 모의고사는 한 120점 정도 맞다가 200점 만점도 아니고요. 400점 만점. 예. 근데 수능을 쳤을 때 저희 학교 톱10에 들었었어요. 저희 학교가 주간 야간 다 합해서 한 1200명 정도가 됐는데 그때 톱10에 들었는데 점수가 177점. 아. 200점 만점에? 아니요, 400점 만점. 최고의 점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그런데 뭐 신학교 원서를 내러 갔더니 원서를 줄 수 없다. 왜요? 점수가 너무 낮아서 떨어질 걸 뻔하니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머니께서 이제 주변에 많이 알아보시더니 수도원을 통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성적이 안 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수도원장 총장 백이 있대요. 추천서 이런 게 들어간 예. 데 대해서 제가 집 근처에 저 대현동에 있는 꼰벤또알 수도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다 했더니 이곳저곳 전화를 다 하시고 담당자 전화를 통화도 하고 신학교도 다 통화를 다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점수가 너무 낮대요. 백을 써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었고 그때 수도원을 처음 알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부산 예신을 다니면서 네. 교구 신부의 꿈을 꾸었다가 수도회를 몰랐었어요. 모르는 상태로. 물론 뭐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외간 베네딕토 수도회 가서 부산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뭘 하겠지만 그게 다 같은 삶인 줄 알았지. 수도의 삶이 뭐 특별하게 다르게 있는 거 이런 걸 몰랐었어. 그러면 있는지. 그런 삶도 구분 못할 정도로 좀 머리가 좋지 않았다. 노는데 오로지 노는데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중학교 때도 얼마나 놀았는지. 하, 정말. 네. 네, 그래. 중학교 때 얼마나 놀았냐면, 중3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옆에 짝지가 전교 1등이었었어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전교 1등? 전 전교 뒤에서 1등. 끼리끼리 이렇게 노는데 친구가 물어보는 거. 아직까지 기억해요. 이 영배라는 친구인데. 또 동철아, 왜? 했더니, 내일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인데 같이 시험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시험 치는데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나? 그때 처음 알았어, 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수업 쉬는 시간에 잘 들어서 시험을 잘 칠까? 저는 따로 공부하는 것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너무 콕 찍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네. 처음으로 40명 중에 38등, 39등, 40등 했다가 친구가 알려주는 대로 그 공책에 그냥 흰색 공책에 흰색 보이지도 않을 대로 매일 써서 그냥 새기는 거죠, 머리에. 그래서 22등. 와, 전교. 아니요, 반했어. 나는 머리가 원래 있는 놈이구나. 40등에서 22등 갔으면 원래 머리가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거죠. 했는데. 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했지만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성지공고를 갔었고 성지공고에서 친구 알려준 방법으로 해서 내신은 거의 1등급. 와. 수능을 쳤지만 177점. 그 재수를 해서 400점 만점에 1년 만에 309점을. 박수. 309점을. 야. 받아서 그 학교 성지공고로 올라갔는데 사복을 입고 가니까 선생님이 누구냐? 이동철입니다. 네가 이동철이냐고. 왜요? 1년 만에 재수 1년 만에 이렇게 성적을 높이 올린 우리 성지공고의 신화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야간을 제안했었지만 저는 갈 곳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고에 신화가 있어. 신화가 있어. 이동철이야. 네가 이동철이가. 네가 이동철이가. 네가 이동철이가. 그럼요. 사투리가 어색해요. 그래서 신학교, 수원 신학교 들어갈 때 총장신문이 추천서 없이 당당하게 제 점수대로 제 내신대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총장신문의 백은 집에 놔두고 당당하게. 네, 그럼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들어갔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했으니 가자마자 1학기 때 꽈락 F 빵. 아, 그때 좀 알았겠네요. 아, 내가 네. 성지공부의 1등이었다. 아, 근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서 주변 형들이 많이 도와주고. 지금 수도원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죠? 22년, 만 22년 넘었죠. 그 22년 동안 한결같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공부 못했던 게 지금도. 네. 그게 제 힘이었습니다. 저를, 이게 공부를 약간 못하고, 신학교에서도 힘들다 보니까, 주변 형들도 보니, 다들 잘하고, 다들 웬만큼 하고, 그 열등감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에너지 중에 하나. 되게 열등감 하면 되게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데. 아, 근데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보고자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던 에너지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피정의 집도 그렇고 삶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열등감에서 온다는 것을 요즘에서 좀 많이 봐요. 피정의 면역의 집을 다녀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요즘에 불과 1, 2년 사이에 저를 들여다보면서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열등감에서 나온다는 걸 제가 최근에 특히나 좀 많이 봤어요. 그 수도자들의 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회에서 네거티브, 즉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을 긍정의 힘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열등감, 뭐 연민, 동정 이런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런 거를 에너지 삼아서 자기 발전시킨다는 게 아니 못하니까 내 뻔히 바닥이 들여다보이는데 다 열심히 해. 나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에너지를 쏟는 이동철이 됐던 것이고 아니 제 안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열등감이 많으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는데 주변 애들 그래요. 넌 충분히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난 잘하고 있구나 했다가 또 대통 당해. 왜냐면 가진 게 밑바닥이 뻔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집중돼도 이게 뭘 하려고 하면 되게 고민이 많아요. 되게 걱정도 많고 의외네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그건 열등감이에요. 근데 걱정하는 시간이 없으면 뭐가 안 나와요. 보니까 남들이 보면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네가 열심히 잘하는데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결과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이동철이더라고요. 야, 22년 수상해봤더니 결론은 걱정을 안 하면 결과가 안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네, 네, 저는 열등감이 지금도 그래서 아 이거 제가 평생 가는 제 숙제이면서 저를 움직이는 에너지겠구나. 그래서 열등감을 저는 그렇게 딱히 뭐 싫어하거나 없애버려야 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있어야 제가 열심히 해요. 열등감을 이거, 사랑하게 됐군요. 네, 이거 없으면 교만, 금방 교만해질 것이고 금방 잘한다는 소리에 익숙해질 텐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왜 계속해 나는 쪼그라들까? 열등감이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엔 이미 교만과 잘한다에 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근데 아, 되게 걱정이 많아요. 왜요? 지금도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 능력 밖으로 버거운 일에 벌써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있고 겁을? 두려워하고 성지공고인데? 지금도 며칠 전에 공문 나왔던 예. 제 그 새남터에서 예. 하는 순교영성 순교영성 운영위원회 예. 그거 하는 일도 처음에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뭐 별로 서울에 갑자기 왔는데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치. 뭐 하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직접 하게 뛰어들었더니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이 버겁고 무서워서 담당자인 사임한테 내 겁먹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었어. 솔직한 거. 너무 무섭다 지금.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하더라고. 그 형제가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22년 동안 같이 입회 동기니까 22년 동안 저를 봐왔던 그 친구가 그 수사님이 이런 모습 처음이래요. 그렇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거 내 매번 이런 일이 이뤄질 테니 그냥 익숙해지면 좋을 거다. 나는 익숙하다 이거. 나는 이렇다고 해서 물러서지도 않고 어떻게든 열심히 할 텐데 결과는 나오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어떻게 결과는 이건 알고 있지만 이런 시간이 없으면 나는 그런 결과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쭉 봐오면 된다라고. 약간 영화에서 보면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겁이 엄청 많아. 네. 그 막 그 빌런들이나 나쁜 놈이 들어올 때 겁이 너무 많으니까 막 떨면서 이러고 있어. 근데 헤쳐나가는 네. 그런 스타일?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또 아이템 딱 그냥 막 열심히 하면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보려고 이 에너지가 막 뭐랄까 안에 다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보통 저는 이제 저도 경험하면서 사람들과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거라든지 약점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함께 소진되면서 번아웃이라고 표현하죠. 번아웃.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동철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게 피정이 집에 있을 때 똑같은 피정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빠르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고 혹시 매너리즘? 매너리즘. 네. 매너리즘. 매너리즘 빠진다고 혹시나 너가 뭐 힘들지 않냐라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오시는 분이 다르다 보니 표현 방법도 달라지고 오시는 분 눈빛 보면서 맞춰드리면서 저희들이 전달해주고 하다 보니까 항상 8년 동안 피정이 다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중간마다 익숙해질만 하면 야 네가 피정을 해 라고 주님께서 날씨 3박 4일 동안 날씨를 완전히 비가 내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다 좋았대요. 저는 하나 단계였는데 비가 와서 그런 거를 가끔씩 제가 교만해질 때마다 해주시면서 매너리즘 빠질 때마다 번아웃 될 때마다 당신께서 하고 있고 네가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가 제 일이 아닌 주님 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 혼자만 힘든데 다 평소에는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다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뭐 피정한다 하면 한 명이 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그럼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못 받죠. 힘을 받죠. 다 뚱뚱하게 진짜 힘 이게 뭐랄까 다양함에서의 일치. 왜 선배들 저는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다양함에서 일치. 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다 딴짓하다가 피정 시작하면 나만 혼자 혼자만 하니까 힘들다 그 얘긴 줄 알았어요. 갑자기 도와준다고 네 명이 한 사람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다섯 명이 한 사람이 돼 있어요. 힘을 받죠. 깜짝 놀란 거예요, 좀.
그럼 힘을 받죠. 이 시너지도 나고 힘도 덜 들고 그런 데서 힘을 받아서 번아웃 없고 같이 또 이게 혼자 힘들 수 있는 이게 피정의 집은 협력하는 사두직이다 보니까 힘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야기가 쭉 들어오고 있는데 자꾸 피정의 집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네. 아, 도대체 그러면 이동철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네. 어디에 살았길래 무엇을 했길래 자꾸 피정의 얘기를 하냐 이 고민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2013년도에 가서 네. 올해 8월 달에 왔어요. 면역의 집 제주도? 네, 2013년 6월 달에 가서 8월 달에 만 8년 2개월인데 만 8년, 그러니까 34살에 가서 42살까지. 아, 지금 32살 같은데. 34살 같은데. 골. 네. 아, 굉장히 젊은 시절을 다 거기서 보냈었었죠. 저는 가기 전에는 수녀원에, 복자수녀의 수원강구 여주에서 이천병원으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천병원은 온목실에 있는 온목 사제긴 하지만 거기 있는 재단 사람이에요. 재단 사람. 거기서 8년을 수도 생활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 피정의 집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었겠고 그렇죠. 지금 모습과는 다른 모습에 이동철이 또 있었겠구나. 삼동철 되겠죠. 아니 진짜 아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으로 본다면 아, 피정의 집에서 제가 저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 성장시켜 주셨으면 물론 그것도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뭘 모르기 때문에 직업이 좋은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하느님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어떻게 아버지 하느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느님 아들 딸들을 딸 아들들을 하느님께 잘 안내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풀 서비스를 해 드릴까? 이 생각을 8년 동안 할 수밖에 없으니 모든 생각이 하느님인 거예요. 모든 생각이 점성정신 아닌가? 점성정신이네. 점성정신 모르겠는데 하느님으로 아니 그때 뭐 먹으러 갈 때 욕심 냈던 것도 다 하느님입니까? 얘기하고 싶죠? 아니 진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피정을 하는데 되게 많이 감사드렸고 참 많이 주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던 곳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쭉 하면서 피정의 집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는 수사님이 8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셨고 거기서 신자들에게 어떤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말씀 체험이 되게 많죠. 제가 체험 얘기 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예. 아마 면역의 집에서 보시는 건 모르겠지만 신자분들은 아실 거예요.